3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만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채무 재조정 전망이자 스페인 국채 입찰 금리 상승과 유로존 지표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 입찰이 성공했지만 낙찰 금리가 상승한 데다 유로존의 경기 체감 지수가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증시 하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증상 가능성에 6주래 최저로 마감했습니다. 각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WTI는 전일보다 2달러 53센트 내린 102달러 7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존이 재정 위기 확산을 막을 방화벽의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적은 7천억 유로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증가했지만 전주보다 5천 명가량 줄면서 2008년 2월 이후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올랐고 또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간밤 유럽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도 장중 약세를 보이자 뉴욕 증시는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 다우지수만 소폭 반등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3월 30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이슈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벡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군요. 유로존 우려가 다시 또 부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좀 월말을 맞이해서 분기말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뭐 절대 수치는 뭐 비교적 좋은 흐름이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 위험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15% 상승한 13,145에 마감을 했지만요. 나스닥은 0.31%가 내렸습니다. 3,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내렸는데요. 0.16%가 하락한 1,40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폭이 적었다라는 점이 비교적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치대로 나온 수치는 시장에 보탬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뉴욕 증시의 하락은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졌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드리면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진 야누스 캐피탈이 3.7% 하락했고요. AT&T도 1% 미만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베스트바이도 7%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6.95% 하락을 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하락 요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일부 감원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도 1.3%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레드햇은 19.54%가 오르면서 20% 가까이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에트나는 6.53% 상승세, 리서치 앤 모션은 0.4%의 상승세가 나타나서 오늘은 기술주와 금융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어떤 흐름이 딱히 이렇게 꼬집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종목별 등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유럽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표 부진에 따른 실망감도 지수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컸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볼게요. 네,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유럽 증시의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네. 역시 S&P가 코멘트가 좀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S&P는 그리스의 추가적인 채무 재조정이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존 위기설이 다시 조금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77% 하락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1.15% 하락세, 프랑스의 깨크 지수도 1.43%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스페인이 국채 소화를 했는데요. 낙찰금리가 이전보다 조금 높아진 점, 또한 유로존의 3월 경기체감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하회한 점도 비교적 악세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이탈리아 증시의 금융주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유니크레딧이 5.8% 하락세, 방카 뽀뽀랄레는 10%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티센크랍이 2.5% 하락세, 폭스바겐도 3.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로얄 더치셀이 1.3%의 하락, 바클레이스 은행도 4.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날 장 초반 뉴욕 증시를 흔들었던 것이 바로 또 그리스 우려가 될 수 있겠는데 그리스가 또 한 번의 채무 조정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잊을만 하면 네. 그리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들을 뭐 S&P뿐만 아니라 네. 다른 기관에서도 한마디씩 이런 거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P가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이런 부분의 불안까지도 같이 합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ECB 정책위원이자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이 현재 유로존이 방화벽을 쌓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덧붙이면서 최근 그리스 문제가 수면 밑으로 다소 조금 잠잠해진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여전히 국채 금리에서 최근 하향세에서 다소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국채 시장의 불안이 이런 S&P 코멘트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경제 지표 살펴볼 텐데요. 이 매주 목요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죠.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수 낙폭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 회복세가 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고용의 기조적인 점진적인 현재 네. 실업자들의 감소세 이런 것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했다는 점이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결과치가 35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전주 수치보다 5천 건이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35만 건보다는 9천 건이 좀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4주 평균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36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4주 평균은 3,500 건이 줄어든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 회복세는 기조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만 소비는 예상보다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택 시장의 회복은 여전히 더딘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섹터별로 온도차가 조금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 미 경기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3%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3분기 성장률 1.8%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좀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4분기에 3% 성장이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네. 2분기 미국의 경기 수준을 가늠할 때 2% 후반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망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확정치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4분기 GDP,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3%로 시장 예상치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수치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3분기 GDP 성장률이 1.8%에 머문 것으로 보면 4분기의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소비 지출은 2.1%가 증가했고요. 그러나 기업 이익은 0.9%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가 5.2% 올라온 것은 예상보다 증가폭이 커져서 향후 미국의 경기 수준을 보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밝은 추세를 지난 4분기에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업들은 향후 경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계속 좀 거듭되고 있는 유로존 그런 이슈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OECD가 이런 점에서 조금 시사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의 차별화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왔습니다. 이른바 디커플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최근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로존 금융위기로 인한 전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의 LTRO 프로그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질 경우 추가적인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경기 불안 이런 점에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좀 자신감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1분기 S&P 500대 기업의 현재 기업 수익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예상치보다 좀 미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불만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벤 버넨키 FRB 의장이 또다시 경기 회복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버넨키 의장이 의회에서의 발언, 네. 그다음에 오늘은 조지 워싱턴대에서 강연이 있었는데요. 최근 의회에서 발언과 대학교의 강연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 수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현재 개진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만 오늘 강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버넨키 의장이 보고 있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치보다 답답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다소 현재 불만 섞인 토로가 이어졌는데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 목표로 현재 Fed와 ECB, 유럽중앙은행도 같이 현재 동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여전히 물가의 관리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이 가져가야 될 선제적 목표치이다. 이런 점은 다시 확실하게 방점을 좀 찍어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저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201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오늘 강연의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EU 국가들이 EFSF 미 집행분 2,400억 유로를 활용해 구제금융기금을 7,000억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9,000억 유로까지 증액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줄어든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네. 내일하고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같이 이제 속개가 됩니다. 현재 뭐 방화벽 얘기는 뭐 OECD도 1조 유로,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에 9,400억 유로는 필요하다. 오늘 나온 EU 쪽에서는 7천억 유로는 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오늘 오늘과 내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 밤과 내일이 되겠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부분에서 현재 독일이 전향적으로 이런 방화벽의 내용을 증액하겠다 이런 쪽의 의견을 메르켈 총리가 현재 시사적으로 던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번에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윤곽 정도의 수치는 우리가 정보로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오는 3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미리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네. 유로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대치보다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뭐 이런 부분의 긴축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또 비판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리아 라오이 총리가 이런 부분에 아주 적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는데요. 시티그룹은 최근 스페인에 대해서 올해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강펀치를 최근 날린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EU가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현재 적절하지 않은 코멘트이다 라고 이런 부분에 방화벽을 현재 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발표되는 긴축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현재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역시 주택시장의 버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재 호구로 안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년에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8.5%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를 5.3%로 올해 줄이겠다는 목표치인데요. 세부적인 항목에서 긴축 조치의 내용들을 실효성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증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볼게요. 네. 사우디가 증산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5% 하락한 배럴당 102달러 78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달러가 유로화 대비 강세로 새벽 시간에 마감이 됐고요. 유로존의 경기 불안이 조금 불거지면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0.3%가 하락한 온수당 1652달러 2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세 가지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개인소득 증가율 수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월 수치는 0.4% 현재 증가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3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의 내용도 발표가 됩니다. 63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74.7 정도로 현재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하대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 증시는 연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좀 막판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좀 혼조로 마감을 했지만 유럽 주요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P에서 그리스 채무 재조정 발언과 함께 스페인 관련해가지고 또 재정 위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3일째 유럽 주요 증시가 3일째 하락했는데요. 네, 국내 증시 보시면 이틀째 지금 조정 모습이 나왔고 사실 어제 코스피 일봉 차트로 20일선을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음봉, 십자봉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기간 조정 흐름이 계속 이 같으면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연초와 같은 유동성 랠리로 인한 상승세가 연출하기 상당히 힘든 여건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결국 4월 프리어닝 시즌에 앞두고 일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향 실적들의 상향 조정되는 결국 업사이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둘 다 지금 시장에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투톱 랠리가 지수 조정을 좀 제한하는 폭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과의 하향 괴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제 어제 양일간 또 대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주도 기관들의 또 노스컷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펀드 안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투자 자금 여력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금일 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지수 방어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기간 조정 흐름 60일선까지 지금 일봉선 60일선 1977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로 그 정도까지 기간 조정 흐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테포 쉬는 전략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IT 부품주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셨는데 최근 이틀간 삼성전자가 조종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자금이 이 자동차 업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삼성전자에 대한 네. 자금이 현대차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기간 수급을 지금 보면 최근에 월말 이제 아무래도 분기말 그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같은 경우는 LG 그룹주에 대한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그걸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으로 매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좋았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작년 8월 말 유럽발 위기 이후에 거의 더블에 가까이 올라오면서 현대차는 기간 조정을 걸쳤지만 예전 현대차는 삼성전자에 비해 시가총액 비중이 여전히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상승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키 맞추기 식으로 기관이 리밸런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사실 1분기 실적 지금 뭐 공격적으로 보는 데가 영업이익이 5조 5천억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5조 4천억. 결국에는 상당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면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의 애플 주가를 좀 연동하는 그런 주가 모멘텀도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실적 임박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선침해로 많이 올라왔던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이후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올해 연말까지 했을 때 어떤 그런 기간 리포트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어떤 실적이 계속 더 성장성이 있는지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체크해 가면서 어쨌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업종을 또 따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살아났고요. 중국 내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지금 최근에 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지만 성장 좀 중국 경기 둔화의 우려에 따른 그 이제 성장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도 기관이 좀 최근에 거의 몰빵식으로 투자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좀 투자하기에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IT 부품주 최근에 조정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올라가지 못한 상황인데 여전히 대안으로는 초대형주보다 그런 후광 효과가 있는 부품주 쪽에 좀 맞추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스페인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양대 벽 결국엔 미국은 경기 회복을 하고 있는 지표들로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성 이벤트가 분명히 아직 사그라들진 않았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2050선을 저항대를 뚫고 가기는 힘든다. 이렇게. 그리고 2050선 보면 정확히 기술적으로 저항대 네 번째 맞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막히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고요. 4월 달에 다다음 주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증시 개별주들 분명히 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더 어떤 이벤트성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실적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고 테마주 이런 쪽은 안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철수 연구소가 지금 이틀 동안 또 안철수 그 서울대 교수가 정치 발언 때문에 이틀 동안 상한가를 보냈지만 또 완전히 심리적인 이유에서 지금 주가 또 많이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거고요. 당분간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정치 관련 테마주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결국에 다치지 않는 거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템포 지금 같은 경우에 신흥 전략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가져보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포지션을 가급적 오버나잇 안 하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엔 이슈가 이어집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겨누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해 발표한 결과 한국인의 은퇴준비 상황을 점수로 매기면 58.3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 60대의 점수는 다른 연령대비에 낮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오늘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16개 시 도지사들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6월과 7월이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이 좀 고갈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어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 서비스 대책에 구체적인 지방 재정 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0세에서 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기존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를 3,697억 원 늘렸는데요.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지방비 3,279억 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 수요 세출 증가 등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회 의장을 맡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막대한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협의 없이 지방 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보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 지자체와 정부 주요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발을 빼기에 급급한 탓인데요. 행정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보육재정 고갈 사태를 앞으로 정부와 지방 간 재정 부담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운창 동반성장위원장이 1년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이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은 어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같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동반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기업은 동반성장에 대한 신용만 해왔고 정부 역시 사회적 상생에 대한 진정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는 판단과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정경련은 다시 태어나 발전적 해체의 수순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경제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기업 철학마저 휴지통에 버리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 위원장이 정부와 대기업을 싸잡아 공격하면서 전격 사퇴한 데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책임하고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정 위원장의 이번 퇴진이 4월 총선 이후 본격화할 대선 국면을 향한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겨누는 분위기입니다. 10수년 동안 여론이 관심을 끌어온 뉴스메이커답게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몸을 던진다는 식의 전격 사퇴 장면을 연출하면서 사실상 정치 입문 세레모니를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동반위는 후임 위원장이 추대될 때까지 상임위원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에게 대행 업무를 맡길 예정인데요. 당장 4월 말 발표되는 동반 성장 지수 발표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 등 주요 현안에서 동반위의 동력 자체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민간 연구기관에서 국민들의 은퇴 준비 정도를 점수로 나타낸 은퇴 준비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의 점수가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어제 은퇴 준비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수로 매기면 58.3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중반부터 60대들의 은퇴 준비 지수는 평균보다 더 낮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삼성생명이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 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지난 6개월간 서울과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5세에서 65세의 비은퇴자 1,800명과 은퇴자 2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1대1 면접을 통해 개발했는데요. 삼성생명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마음의 안정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60.3점, 그리고 1954년에서 57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9.6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비해 60대 이상, 그리고 1954년에서 1957년생 등 전쟁 직후 세대의 은퇴 준비가 더 미흡했습니다. 은퇴 준비 지수는 낮았지만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집계된 은퇴 전망 지수는 104.6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퇴 전망 지수는 100점을 넘게 되면 은퇴 생활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은퇴 이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은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은퇴 평가 지수는 97.9점에 그쳐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에서는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젊은이의 실업을 유발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니어 잡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막연히 은퇴를 두려워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은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요. 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은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전 행정관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몸통을 자처한 이영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도 오늘 소환할 예정입니다. 최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점검 1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장전 주무관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대기업 취직을 내세워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전 행정관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과 장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현금의 출처 그리고 청와대의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검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언론에 폭로된 장전 주무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검찰이 추가로 최전 행정관을 불러서 장전 주무관과 대질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진경락 전 과장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고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장성명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이동걸 보좌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VIP에게 보도됐다는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한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장 전 주무관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이날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별도의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엔 진단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 어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악재로 인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장 마감 상황 좀 정리해볼게요. 네, 해외 증시 약세에 따른 외국인 선물 매도의 주례로 해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약 2천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매도를 상대적으로 좀 잘 소화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의 주 매도 주체였던 투신이 500억 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일부 제한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투신은 기관이 이 투신을 비롯한 이 기관의 순매수한 업종은 낙폭과대 업종인 화학과 배당락이 발생한 보험 업종 같은 이런 시장 소외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세 업종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화학과 의약품 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이 담당을 했습니다.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휴캠스, KP 케미칼 뭐 이런 낙폭과대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에 지금 마감한 상황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입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 관련주인 이 ABLCNC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는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ABLCNC 뭐 이런 화장품 메이크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소리 소문 없이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다음으로는 제약업종인데요. 제약업종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는 뭐 녹십자 정도가 3%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뭐 화학업종과 같은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테크니컬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비금속 광물은 대부분 뭐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겠는데 특징적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약세업종은 증권업종과 건설업종, 섬유목, 전기전자업종이 담당을 했는데요. 증권업종은 배당락, 3월 결산에 따른 배당락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다음으로 뭐 특이한 것은 최근에 강한 업종 중에 하나인 건설업종이 약세업종 상위에 링크됐는데 이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중동, 대부분 다 이제 중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동 건설시장에 대한 뭐 경쟁 격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끼리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소식이
저해지면서 건설주들이 전일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뭐 시장을 종합해보면 최근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계속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해외 증시보다 약한 그런 강세를 보여나오고 있고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가 소폭 약세를 보일 때 해외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물을 잘 소화해냈다고는 하지만 이 매수한 업종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역시 또 질적 측면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유로존 우려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네.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투자자들이 불안을 갖게 된 세 가지 가장 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중국 모멘텀의 둔화입니다. 중국 경기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전인대에서 부양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중국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이 중국 주식 역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중국 모멘텀의 둔화와 두 번째는 이 두바이 유 가격이 WTI 가격보다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이 WTI가 석유의 질이 좋기 때문에 항상 두바이 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됐지만 최근에 10% 이상 두바이 유가 높은 가격에 지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연 이란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바이유가 WTI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대비해서 이 비용 증가로 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원화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지금 최근에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결국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여전히 2000포인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한 불안의식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전일은 소폭 하락했지만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수급의 이면에는 물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사업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또한 녹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의 불안의식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아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집중 현상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주식 중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면 단연 지금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집중되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과거의 주가가 경기가 좋아서 오르게 되면 이 부품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SDI 특히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강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삼성전자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삼성전자로의 집중 현상이 조금 확산이 돼서 그 다음으로 안전한 경기 민감주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의식이 확대되면서 시장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변으로의 매기 확대,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의 매기 확대, 혹은 삼성전자의 주가 클라이맥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겠고, 만약에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역시 불안이 사라져도 주변 업종의 자동차나 낙폭과대 업종인 화학 업종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 자동차 종목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삼성 자동차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별 테마도 이와 관련된 쪽인가요? 예, 단연 자동차 업종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부품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이틀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히려 뭐 최근 1년간을 봤을 때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뭐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 관심을 유지하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지표를 보면 현대차의 경우 2012년 ROE가 22% 전망되는데 PBR이 1.3배에 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ROE가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30%가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PBR이 2.2배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상당히 저평가돼서 지금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 그냥 차트만 보면 상당히 주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시장의 어떤 종목보다 그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더 고려하시는 투자자에게는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일 것이고 네. 성장성을 좀 더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뭐 단연 기아차가 매력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현대차의 그 성장률은 8.6%, 기아차의 성장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고려해서는 뭐 기아차가 단연 매력적이고 또 5월에 출시되는 그 K9의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역시 기아차가 더 매력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의견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